고 김광석 씨의 딸 서현 양 사망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오늘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.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후 1시 고발인 김광복 씨가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광복 씨는 동생의 아내 서혜순 씨가 딸 서현 양을 숨지게 만들었고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경찰은 이후 서현 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을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조만간 피고발인인 서혜순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.